조사 결과 고인의 죽음은 고인과 고인의 동료들을 향한 임원들의 방압적인 언행에 더해 이를 방조하고 묵살하며 오히려 격려한 경영진의 무책임과 인사 시스템의 붕괴라는 총체적인 문제가 빚어낸 가슴 아픈 비극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 중 수많은 동료들이 고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은 책임감이 강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런 고인을 옴삭달싹 못하게 올가매고 마구 휘둘렀습니다. 고인 외에도 많은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했습니다. 수명의 구성원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단 및 치료, 휴직을 했습니다. 이를 멈추기 위해 직원들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목소리를 냈으나 경영진과 회사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이며 회사는 고인을 비롯한 많은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습니다.